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한국에서 전기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수소차의 경우 여전히 인프라 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충전소마다 충전 압력이 달라서 700바를 지원하는 수소차라 할지라도 350바 충전소에서는 50%밖에 충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수소차는 구동기관의 구조가 전기차보다 복잡하고 수소탱크의 부피로 인해서 내부 공간이 좁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소차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킨다는 광고를 통해서 친환경적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미세먼지를 만들지 않거나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지 이를 정화시키는 것을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소차는 여전히 전기자동차보다 대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용화할 수 있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어떨까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이나 수소자동차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사용되는 부품도 적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안정성만 갖춘다면 낮은 무게중심과 모터의 토크로 빠른 가속력 그리고 주행 안정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진정한 친환경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의 충전 속도는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현대차 코나 전기차는 100kW급 급속 충전으로 1시간 동안 80%가 충전됩니다. 충전 공간을 매일마다 확보할 수 있고 짧은 거리만 주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주행거리가 짧게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의 주행조건에서는 여전히 이 급속 충전 시간조차도 길게만 느껴지는데요. 향후 100kW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급속 충전 시설이 갖춰진다고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배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급속 충전에 따른 발열이나 수명저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핀 기술을 통한 초급속 충전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뉴스도 가끔씩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성이 충분하다는 뉴스는 여지껏 없었는데요. 이마저도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그래핀 기술 적용 가능성이나 시기가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높고 빠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핀 기술을 통한 전기차 배터리 양산 기술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배터리 교환 시스템의 구성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존의 배터리를 제거하고 사전에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로 교환되는 작업이 전부인데요. 테슬라 모델 S의 경우 1분 33초면 이러한 교환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수소 충전소처럼 고압의 탱크도 필요 없고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자도 최소화하거나 무인으로 관리하여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와의 연동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할 수도 있을 것이며 모든 작업이 무인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2009년에 르노에서 먼저 선보인 바 있으며 테슬라에서는 2013년에 기술을 시연하였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 기술이 방치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국내에서 이를 활용한다면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은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배터리와 전기차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더 저렴해진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유 개념으로 바뀌면서 공유 경제의 표본 모델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 배터리 교환 시스템은 현재 현대차 그룹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활용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향후에 ESS 관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충분한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 현대자동차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처음 적용한 소나타급의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며 이 차량은 배터리가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현대기아차 점유율 70% 이상의 국가이며 이러한 인프라 적용을 모색해 볼 수 있는 현대차 블루엔지와 기아 오토큐는 전국이 2천여 곳에 달하는 만큼 전기자동차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